시작했을 때 사도가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떻게 내보내요? 어떻게? 땅을 뺏기고 있는데 뭘 내보내요? 어디로 내보내요? 왜 내보내요? 저절로 로마가 300년 동안 사도를 한 명도 못 내보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를 태우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있는 땅도 지키기 위해 급급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미국의, 한국의 주류 교단들이요.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로마가 그 디클라인으로 들어와서 300년 동안 사도를 한 번도 못 내보냈던 그 똑같은 일이 한국과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해마다 교회 수가 줄고 성도 수가 줄어요. 그런데 사도가 나간다고? 그런 데서 사도 얘기하면요, 강아지도 웃습니다. 테리토리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무슨 사도를 내보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아멘합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요, 계속해서 나가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복음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는요, 그런 교단은요, 당연히 사도의 역사가, 선지자의 역사가 당연히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교단들에 대해서 너무 막 이런 얘기를 세게 하고 막 우리끼리 막 사도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제 그때 뭐 이래 막 그냥 이단 전쟁이 벌어져야 되니까 같이 그래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그렇게 싸움하고 충돌하지 말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지 말자.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천국을 확장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자면요. 제가 말씀을 이번에 전하는 사람 네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니까 네 사람 보고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거기 가서 전하는 말씀을 전부 다 타이프해서 종이에다 딱 옮겨갖고 나한테 제출하고 나는 바로 헝그라스에 통역할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근데 우리 넷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네.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전할 말씀 제가 몇 달 전에 받은 이게 옮겨지지가 않고 정리가 안 되면서 저도 머리 뜯고 집사람도 머리 뜯고 차명이도 머리 뜯고 웨스는 막 머리도 뜯고 막 털도 뽑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차명이 막 전전근 막 웨스 막 죽을라고. 걔 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Laboring pain. 뭐예요? 해산의 고통. 메시지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다. 아멘.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처음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 그래서 Do not suffer for because you are suffering. 네가 laboring pain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영적인 브레이크도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도 하도 안 돼서 갔다 와서 낮에 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떡하나.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또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돌아서서 좀 기도하게 만드시게 돼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젊은이들이 갔어요. 목사도 아니야, 전도사도 아니야, 신학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그들이 가서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했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받은 은혜, 아멘. 자기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신 복, 할렐루야.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기적을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So what is the conclusion? 우리가 맨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있다 이랬더라. 너희들이 왜 안 하냐? 같이 하자 그러라고. 그리고 저희가요 네 개 컨퍼런스를 벌려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 하나당 한 우리 교회에서 한 5,000불 정도 들어요. 거기서 한 4,5,000불, 우리가 5,000불 해서 컨퍼런스 하나를 치르려면 대충 그 정도 들어요. 뭐 물가가 또 달라졌지만 대충 크게 네 개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2만불 정도 들고 하는 거예요. 되는데 성교사님을 응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 하고 해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현지의 목회자들과 현지의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더 하게 하자 그랬어요. 작년부터 계속 현지 목사님들 더 세우고 우리가 점점 포션을 줄여나갔는데 올해는 설교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프로그램과 그걸 디렉팅하고 돌리는 것까지 현지인들한테 다 맡겨라. 우리는 스피커로 말씀만 증거하게 하고 이들은 그리고 계획은 3, 4년 후에 우리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말은 그들이 그 일들을 다 사명을 가지고 막 열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속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크게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면 내년에 쟤네들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들 안 와도 하겠습니다. 안 도와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년, 4, 5년 지나면 자기네들 헌금도 내고 막 다 기도해갖고 일들을 본인들이 이니시에서 할 수 있도록 5년쯤 되면 우리가 혼드라스 철수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는 어디로 오전 후에 어디로 가자? 혼드라스 형제들과가 벨리즈로 가자. 그래서 소라 이렇게 탁탁 쳐서 소라 찾아가고 회차 먹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오며 그 혼드라스에 믿는 형제들과 혼드라스 교회와 아멘 혼드라스의 목회자들이 이 영혼구원에 불이 붙으면 그 나라에서도 사도가 일어나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 나라의 전도자들이 목사와 교사는 이미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서 노방전도 하는 걸 제가 22년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전도자가 안 일어났고 사도와 선지자 왜? 테리토리가 넓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적인 일을 하고 있고 선지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기름부심이 와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지자라고 타이틀은 우리가 쓰지 말자. 그러면 또 사방이 이단 싸움해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정리해. 뭐가 문제인데? 뭐가 성경에 비춰서 잘못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오신 성령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 속에서 선지자의 기름 부심과 사도의 기름 부심과 전도자의 기름 부심과 뭐 또 여러분들 자녀에게 목사의 기름 부심, 교사의 권림도 막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정리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이것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버지의 우리에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타이틀이나 신학적, 교리적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님 어찌하든지